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영국 런던의 중심가인 웨스트엔드에서 한 남자가 화장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60세였던 케빈 홀딩은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하이테크 솔루션이라는 화장실 수리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해당 전화는 유압식 소변기에 수리를 요청하는 전화로, 케빈은 곧 영화 해리포터 촬영지의 모티브가 된 체링 크로스로드 인근 교차로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오전 10시경부터 일을 시작해 약 3시간 동안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그가 수리할 화장실은 영국의 유명극장인 팰리스 시어터 밖에 설치된 야외 화장실로, 평소 지하에 보관되다 밤시간에만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설정된 텔레스코픽 화장실이었는데, 이것은 2002년 런던에 처음 도입된 뒤 현재는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중적인 화장실이었다. 해당 업무는 케빈에게 워낙 익숙한 업무였기 때문에 작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오후 1시가 다 되었을 쯤 그가 작업을 막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와 있던 화장실이 땅 아래쪽으로 빠르게 내려가면서 안쪽에 몸을 집어넣고 작업을 하던 케빈을 끌고 내려갔다. 순식간에 상체가 기계 사이에 껴버린 케빈은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즉시 케빈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강력한 유압장치로 인해 그가 꿈쩍도 하지 않자 급히 구조대에 신고를 하게 된다. 당시 화장실은 굉장히 강력한 유압장치로 가동되고 있었고, 거기다 화장실 자체 무게 또한 굉장히 무거워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잠시 후 1시 10분경 소방차 4대와 소방관 25명 그리고 많은 수의 경찰을 포함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은 가림막으로 전부 가려지게 된다. 불과 몇 분 만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모두가 화장실을 힘으로 들어올리며 필사적으로 노력해보았지만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화장실 자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비를 요청하였고, 사건 발생 약 2시간이 지난 3시경에 산업용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화장실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케빈에게서 생명 신호가 느껴지지 않은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구출된 케빈은 현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헬리콥터를 이용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는 결국 병원에 도착도 하기 전에 숨을 거두게 되었고, 부검 결과 상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이후 영국 사람들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이제는 흉물로 여겨지고 있는 텔레스코픽 화장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과 불만을 내놓기 시작했고, 결국 영국에서는 몇몇 개의 텔레스코픽 화장실을 폐쇄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7월 23일 일요일, 영국 더럼의 한 전시장에서 예술 작품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주말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지역 인근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파크에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주로 전시회와 예술 공연이 자주 열리는 넓은 공원으로 잔디가 넓게 깔려 있어 주말이면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7월 23일은 드림스페이스라고 알려진 거대한 예술 작품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날로, 이 작품은 영국 예술가 모리스 에지스의 풍선 예술품이었는데, 이것은 과감한 색감의 사용과 오묘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다. 당시 모리스는 유럽 전역을 돌며 설치 예술을 선보이던 중 다음 장소로 영국의 리버사이드 파크에 방문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이때 현장 관리자는 공원 구조 특성상 시설물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모리스는 이를 간과한 채 예정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렇게 전시 첫날이었던 23일 오전, 좋은 날씨와 전시회 소식으로 현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람하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형형색 색의 미로로 이루어진 모리스의 작품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눈이 즐거운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는 예술품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매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전체 구조가 고무로 이루어진 이 예술품은 넓이가 약 100m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 때면 간혹 바닥이 들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 거센 바람이 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던 모리스는 더 많은 로프를 설치해 예술품을 고정하라는 명령을 남긴 채 현장에서 빠져나와 차를 마시러 떠난다. 그렇게 오후 3시 30분경 그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예술품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쪽 측면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기 시작한다.
예술품을 땅에 고정하고 있던 로프와 못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고 내부에 들어가 예술품을 관람하던 관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수라장 속에서 뒤엉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과 사람들 그리고 모리스가 현장으로 달려와 예술품이 날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바람을 타기 시작한 예술품은 무려 9m 공중으로 떠올랐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은 앞다퉈 도망가기 바빴다. 결국 공중을 날던 예술품이 스스로 바닥으로 다시 내려오고 나서야 시설물을 재빨리 바닥에 다시 고정시킬 수 있었고 이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 일로 내부에서 관람 중이던 약 30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갈비뼈가 부서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부상의 정도가 심했던 39세의 여성과 68세의 여성은 구출 직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이어진 조사에서 모리스의 전시를 담당한 직원들과 관계자들은 예술품이 본격적으로 공중에 떠오르기 전 이미 50cm 이상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하였고 이것을 모리스에게 보고해 위험을 알렸지만 그는 로프를 좀 더 설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모리스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안전위반 혐의로 우리 돈 1,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 또한 항소를 통해 약 400만 원으로 감면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2개월 후인 2009년 10월 12일에 당시 77세였던 모리스가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모든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세 사람은 갑자기 무언가로부터 차를 강타당한다. 이날 미국 켄터키주에 살던 72세의 할머니 릴리아는 심장수술을 받은 남편 로이드를 데리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배가 고파 데니스 레스토랑에 들려 식사를 하기로 한다. 세 사람은 예정대로 데니스 레스토랑에 진입해 차를 세울 곳을 찾고 있었고 잠시 후 그들은 건물 옆에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 머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깥바람이 더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차량을 덮쳤다. 당시 해당 지역에는 시간당 8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고 있어 긴 기둥 위에 설치되어 있던 레스토랑의 철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간판이 기둥에서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바로 아래에 정차하고 있던 릴리안의 차량을 그대로 덮친 것이었다. 간판의 무게는 약 1.1톤이 넘는 엄청난 무게로 이것은 그대로 릴리안의 가족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덮쳤고 이로 인해 세 사람 모두 큰 부상을 당하였는데 특히 뒷좌석에 앉아있던 릴리안의 부상이 가장 심각했다. 그들은 얼마 후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모두 구출되었고 운전을 하고 있던 딸 마리와 아버지 로이드는 갈비뼈 손상과 뇌진탕에 그쳤지만 릴리안은 상태가 심각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경미한 부상인 줄 알았던 그녀의 남편 로이드 또한 앞서 흉부 수술을 마친 후 100%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또 한 번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결국 사고 발생 사일후인 1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사실 당시 릴리안의 남편 로이드는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로 가족들과 그의 아내 릴리안은 이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후 사건의 원인이 된 데니스 레스토랑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보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